안녕하세요, 제이선입니다. 5회의 느낌은 악귀의 신 사냥이 살해를 하면서 그 카드를 신나게 긁어댄 듯 연출이 되다가도 사냥의 친구 세미가 연관이 있는 듯 몰고 갔었는데요. 그 죽은 사람 눈에 핏줄이 터져 있었을 거예요. 악귀예요. 귀신이라고요. 사냥에게 신 악귀가 아니라 악귀가 출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누군지도 모를 악귀들을 가엾게 여겨 손님상을 차려 그들을 위로해줬습니다. 모든 게 부족했던 시절이었지만 남들과 나눌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사회화가 진행되고 각박해지면서 더욱 굶주리게 된 악귀들은 자신과 똑같이 뭔가를 원하고 갈구하는 사람들을 찾아 그들에게 씌이게 된 거예요. 악귀가 신나게 긁어댄 카드도 피해자의 것이 아니라 해상의 것이었죠. 윤정의 결혼식 뒤풀이 장소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에 남들은 모르고 나만 아는 단서. 이사건 내가 해결한다. 승진의 눈이 멀어도 한참 먼 홍세는 담당 동료 형사와 정보 공유는커녕 혼자서 수사에 나서게 되고 사냥이 써댄 카드에 수상함을 느낀 해상은 사냥의 전날 행방을 뒤쫓다가 악귀에 의한 살인사건임을 직감하면서 홍세와 만나게 되고 비슷한 사건들이 또 터질 거예요. 비슷한 살인사건을 추적하는 홍세였고 귀신이 씌이면 사진으로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찍은 사진 중에 윤정이랑 세미가 없어요. 악귀처럼 없앨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악귀에 세미가 씌였을까봐 걱정인 사냥이었는데요. 결국 악귀에 씌였던 건 윤정이었습니다. 저 새끼 저거 알면서도 일부러 얘기 안 한 거야? 그렇게 살지 마, 이 새끼야. 그 와중에 정보를 숨긴 게 동료 형사들에게 들키면서 왕따의 길에 들어서기 일보 직전이 되어버린 홍세였죠. 한편 금주를 만든 일을 찾던 해상은 이거 하나만 찾으신 거예요? 모두 다섯 개를 만들어드렸는데 강모가 다섯 개의 금주를 가져가며 다섯 개의 물건을 찾고 악귀의 이름을 알아내야 한다. 그 말만 하셨을 뿐이죠. 강모가 해야만 하는 일이 악귀를 없앨 물건과 악귀의 이름을 찾아야 한다는 것과 이분한테도 다섯 개의 금주를 만들어 드렸어요. 후강모 교수님 소개로 잘 찾아왔었어요. 해상의 엄마 또한 금주를 만들어 갔음과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 강모와 엄마가 아는 사이였음을 알게 되는데요. 이 물건들을 처음 가지고 있었던 건 어머니야. 95년 동해 민박집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물건들을 어딘가에 묻고 계셨어요. 현재는 배시 댕기와 풀은 옹기 조각밖에 모르지만 해상의 엄마가 봉인한 게 다섯 개임을 알았으니 나머지 옥비녀, 흙고무줄, 초차병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추적에 나설 듯하고 할머니의 유산을 받아버린 엄마의 할머니의 죽음이 괴로운 사냥에게 들리는 건 엄마를 죽여줄까라는 악귀의 목소리였기에 엄마가 위험해질까봐 집을 나서 강모의 집으로 향했던 사냥은 악귀의 속삭임에 할머니 방 서랍에서 오래된 필름을 발견하게 되면서 악귀가 이끈 악귀도에 날 찾아온 거야? 악귀가 악귀들을 보여준 게 세미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해상의 집을 찾으면서 악귀가 자신에게 악귀도를 보여준 게 우진이 때문임을 깨닫게 되는데요. 배시 댕기와 푸른 옹기 조각을 가지고 해상은 할머니를 찾았는데 할머니가 상당히 수상쩍죠. 배시 댕기와 푸른 옹기 조각을 보자마자 해상을 쫓아내는 할머니였고 해상이 들고 온 배시 댕기와 푸른 옹기 조각을 본 후 치원에게 해상의 뒷조사를 시키는데 치원이 바로 우진이 아버지였습니다. 우진이 악귀가 된 게 해상 탓이라고 했었잖아요. 우진의 아빠가 현재는 중형캐피탈 부사장이지만 해상이 어릴 적에는 운전기사였다니 해상과 비교를 당하고 지가 자신을 해상과 비교하게 되면서 그 욕망이 악귀에게 씌이게 되면서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듯하고 결국에는 자살을 한 것 같은데요. 저희 집에도 악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섯 개의 금주를 가져갔다는 엄마의 자신의 집에도 악귀가 이미 있었음을 직감하게 되고 뭘 알고 있는 거야? 이름만 봤을 뿐이야. 널 악귀를 만든 사람, 그 사람 이름. 악귀를 만든 만월의 이름을 찾아 나설 듯한데요. 예고를 보니 사냥에게 숨기는 게 많은 해상에 사냥 또한 해상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또한 해상의 집안에 얽힌 비밀이 밝혀지기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